오늘 말씀해 주실 담석증이 사람들이 좀 흔히 말하기를 쓸개에 돌이 생겼다라는 얘기로 하는데 제 주변에서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한 분이 좀 이렇게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렇긴 한데도 어떤 질환인지 좀 생소하거든요. 질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 들어볼까요? 우선 담석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담낭과 담도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낭, 쓸개 같은 장기를 칭하는 말이고요. 담낭은 정상적으로는 계란 반 정도 크기의 물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주머니 안에는 액체인 담즙만 있어야 합니다. 이 담즙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기능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기름진 음식, 지방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담낭 안에 있는 담즙은 담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있는 세모난 간, 간 전체에서 만들어집니다. 간 전체에서 만들어져서 한 군데로 모아져서 분비가 되고 이 분비되는 길을 담도 혹은 담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담도는 쭉 이어져서 끝에 부분에서 췌장액을 분비하는 췌장관과 합쳐져서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됩니다. 십이지장에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담도에서 분비된 담즙과 음식이 섞여서 소화를 도울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요. 평소에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쓸개, 즉 담즙이 이렇게 쭉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담도 중간에 새끼를 따라서 주머니에 저장이 됩니다. 이 주머니가 바로 담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담낭이 수축을 하면서 안에 있던 충분한 담즙이 분비돼서 이 음식이랑 섞여서 소화를 도울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담낭 안에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돌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담석이라고 하고 이런 담석에 의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 그것을 담석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즙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 소화를 돕고 담낭이라는 주머니에 저장이 돼서 우리의 소화를 좀 원활하게 해주는데 이 담낭이라는 쓸개라는 이 주머니에 돌이 생긴 것이 바로 이 결석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이걸 증상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 담석증 같은 경우에는 이 돌이 생겼다라고 해서 내가 바로 아프거나 한 게 아니라 무증상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담낭 결석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좀 이 결석들도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들어볼까요? 예. 정상적인 담즙은 물과 같은 액체입니다. 이 담즙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담즙산, 담즙색소, 인지질,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균형을 맞추면서 이 담즙은 액체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균형들이 깨졌을 경우에는 담즙이 조금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뭉치는 것들이 커지고 딱딱해졌을 경우에는 담석이 생기게 됩니다. 앞에 이제 그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삼각형 그림은 담즙을 이루고 있는 성분 함량과 그에 따른 담즙 상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시계 방향으로부터 각각 인지질, 담즙산 그리고 콜레스테롤 성분 함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삼각형 안에 있는 그 부분은 담즙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 아래에 이제 하얗게 보이는 굉장히 적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 안에서만 이제 담즙은 안정적으로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 빨간 부분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담즙이 뭉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담즙은 조금만 성분 균형이 깨져도 금방 담석을 형성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의 담즙은 이제 담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인자가 합쳐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 과포화, 그리고 담즙 내 핵화, 그리고 담낭의 운동성 저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제 담석을 형성하게 됩니다. 담석은 성분에 따라서 크게 이제 콜레스테롤 함량 정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나눌 수가 있고 콜레스테롤 담석은 다시 순수 콜레스테롤 담석과
혼합 콜레스테롤 담석, 색소성 담석은 갈색석과 흑색석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순수 콜레스테롤 담석의 경우 콜레스테롤 함량이 90% 이상입니다. 담즙에서 콜레스테롤이 과다하게 포함되고 점차 결정화되고 담낭이 수축을 잘 하지 않게 되면 조그만 결절이 담관을 통해 장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4F라 그래서 여성, 다출산, 그리고 비만, 40대 이상인 경우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콜레스테롤, 순수 콜레스테롤 담낭 사진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건빵 먹을 때 같이 있는 그 별사탕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나눠보면 방사형으로 퍼져 있는 그렇게 구조로 돼 있고요. 이제 혼합 콜레스테롤 담석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담석에 담즙 색소와 칼슘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가 특징적이고요. 이거는 반으로 나눠봤을 때 가운데 쪽은 콜레스테롤 담석과 같아서 방사형 구조로 돼 있고 바깥쪽은 이제 층을 이루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색소성 담석 중에 다음 갈색 담낭 결석을 보시면은 갈색석 같은 경우에는 간 디스토마 등 기생충이나 세균 감염이 있는 사람 혹은 영양이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담낭과 담도 그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가 있고 사진을 보시면 색 자체가 갈색이고 그리고 나눠봤을 때 층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흑색석, 흑색 담낭 결석을 보시면 흑색석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없는 무균의 담즙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간 경변증이나 용혈성 황달 환자, 그리고 심장 판막 수술 환자, 위 절제 수술 환자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개는 담낭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크기가 작고 비정형화된 모양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담낭 슬러지라고 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담석은 아닙니다. 담석이 되기 전 단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낭에서 점액질의 제거와 분비 사이에서 불균형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는 20%, 이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또 다시 생기는 경우는 60%, 그리고 20%에서는 담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담낭, 담석의 이제 원인과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특히나 이제 담석이 진단되고 혹은 담석으로 수술하신 분들 본인이 어떤 담석인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담석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그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결석, 그냥 하나의 돌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콜레스테롤 담석이 있고 색소성 담석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여성이나 다출산, 비만, 40대가 경험을 하게 되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있고 색소성 담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세균이나 뭐 수술 환자나 약간 질환과 더불어서 좀 발생을 한다라는 점을 저희가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아니죠. 40대면 사실 굉장히 좀 젊은 층인데 콜레스테롤이 내가 조금 높은 편이다 하면 여성분들은 좀 더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담석이 이제 담낭 주변에 좀 여러 곳에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종류 말고 위치별로도 좀 다르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담석은 위치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위치에 따라서 치료법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담낭, 담석, 네. 담낭 내에 생기는 담석이고 우리가 보통 담석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담도 담석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담도 담석은 다시 간 내에 있는 담석과 간 외 담도 담석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각각 14%,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석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서양 쪽에는 담낭 담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담도 담석의 비율이 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서양과 우리의 좀 약간 식습관 차이 같은 것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콜레스테롤과도 연관이 조금 크고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간 기능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그 담석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유병률이도 보니까 그렇게까지 생소한 질환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나 발생을 하나요? 담석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일단은 늘어나고 있고 흔해지는 질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고되기로는 40대에서는 5%, 60대에서는 이제 한 1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5에서 1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양에서는 10에서 20% 이상으로 보다 흔한 질환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런 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담낭 담석을 가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한 20%에서 증상이 발생을 하고 이제 매년 증상이 발생할 확률은 이제 100명당 이제 한 명에서 두 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담석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회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고 식습관이 서구화됨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주요 수술 통계를 보면은 매년 수술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8년 기준으로는 약 7만 8천여 건의 담낭 절제술이 시행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환자 중에서 20년간 20%밖에 증상이 발생을 하지 않고 또 1년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100명에서 한두 명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대다수의 분들이 거의 증상 없이 지금 지내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소화가 평소에 안 되고 내가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담낭에 결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 자각을 하시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 몸에 갑자기 돌이 생겼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사실 좀 무서울 것 같거든요. 이거 좀 담석 생기면 무조건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담석이 생겼다고 무조건 위험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대략 한 80% 정도에서는 무증상이고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한 번이라도 생겼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첫 증상 이후에 1년 이내에 증상이 재발할 확률은 50%이고 2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은 70%나 됩니다. 즉, 통증은 거의 대부분 재발을 하고 이런 잦은 재발은 담도계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합병증이 워낙 위험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생긴 담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치료를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무증상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이 무증상의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자, 저희는 담석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담낭 안에 돌이라고 하는 이 결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전화와 문자가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시청자 한 분과 연결을 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게 들리시는데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이시고,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자주 체하는데, 특히 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윗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담석증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봐요. 어떤가요,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로 유추해 봤을 때는 담석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만으로는 진단하기는 좀 힘들고요. 혹시 이제 식사 후에 언제 정도 이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으신가요? 20분 정도 있다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하는 편이에요. 아팠다 안 아팠다요? 뒷부분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담석증에 의한 통증은 전형적인 증상은 이제 윗배나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지속적이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악화 완화 없이 지속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고 갑자기 없어지는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증상은 전형적인 증상이랑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석에 의한 통증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결국에 이제 담석을 확진을 하려면 임상 증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확한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자주 불편하시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고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좀 권고드립니다. 시청자님 혹시 이렇게 증상이 식사한 뒤에 이렇게 아픈 통증이 나타난 증상이 어느 정도 기간이나 되셨어요?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그러면은 지금 약간 좀 틀에서는 벗어난 증상 형태라고 하더라도 3개월 정도 됐으면 좀 의심을 해볼 만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증상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서 네.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무증상의 경우에는 치료를 요하지 않지만 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네, 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시청자분의 다음 문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와 있는지 문자 한번 살펴볼게요. 네, 1172번님의 문자인데 이분도 역시 체하는 증상이 있어서 자주 병원에 갔습니다. 담낭염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들은 상태신데 수술이 많이 아프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수술 꼭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 지금 이제 수술을 제안을 받으셨고 담낭염으로도 수술을 하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뒷부분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담낭 해서 이제 증상이 생긴 담석 같은 경우 혹은 담낭염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이제 표준 치료법입니다. 예, 그래서 수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네. 지금 걱정하시는 게 수술 후 통증이 심하실까 그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안 아프다면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네. 네.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복강경으로 대부분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통증이 많이 적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PCA라든지 무통주사라고 불리우는 자가통증 조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통증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수술 후에 한 3, 4시간 정도 후면은 화장실 정도는 본인이 혼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요. 퇴원 후에는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운동은 크게 무리 없는 정도로 좋아지니까 통증 관련돼가지고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퇴원은 며칠 정도 있다가 하는 건가요? 뭐 병원과 환자 상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수술하고 다음 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이제 식사나 환자 상태 컨디션이 괜찮다면 그 다음 날 오전 아침에 퇴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수술을 하고 그 다음 날 정도에 식사한 뒤에 이제 퇴원을 한다. 예. 2박 3일 정도 입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박 3일 정도에 입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돌아올 텐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나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체하고 위 내시경 해봐도 위에는 좀 문제가 없다는데 왜 이 증상이 계속될까 하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어느 정도의 단계의 증상인지 어떻게 치료를 해볼 수 있는지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상단에 전화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들처럼 복통이나 소화 불량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좀 흔하다라고 들었는데 담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진짜 체한 증상, 좀 급체라던가 이런 증상과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일단 급체라고 하면 식사 직후에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네. 담석에 의한 통증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임상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이런 전형적인 증상을 설명드리면은 대략 이렇습니다. 저녁 한 6시 정도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네. 이제 밤 10시, 11시 정도에 자려고 눕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소화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가스가 차는 것 같고 윗배도 좀 불편하고 뭐 통증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다 하고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소화제도 먹어보고 손발도 따보고 그러다가 또 좋아져서 괜찮다가 또 어떤 때는 명치라든지 오른쪽 갈비뼈 아래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119를 부를까 응급실을 갈까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큰 통증이 나타나나요? 몇 시간 정도 지나면 또 통증이 말끔하게 사라지고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봐도 뭐 위가 안 좋다 정도 얘기만 듣지 별다른 뭐 확실한 진단은 못 받고 이런 게 이제 뭐 3~4개월 정도 주기로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는 이 병원 저 병원 헤매면서 가스마비 내지 위경련이라는 소견 정도만 듣고 확실한 진단을 못 받고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담석에 의한 통증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담석 산통이라고 부릅니다. 담석 산통의 원인은 그림을 보시면은 위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담낭 내에 있는 담석이 담낭관 입구를 막게 되면서 통증이 갑자기 시작됩니다. 통증은 보통 악화와 완화 반복이 없이 지속적인 통증이 조금 특징이고요. 이 돌이 빠졌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갑자기 또 통증이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결석 자체가 저관 안에 꼈을 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다가 이게 또 이동을 하면 좀 나아지고 이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명치 내지 오른쪽 갈비뼈 아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고 식후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형적으로는 주로 밤에 많이 밤에. 나타납니다. 통증은 30분 이상 6시간 이내에 보통 지속이 되고요. 반복적인 재발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통증은 또 갑자기 시작되고 또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특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실제 환자들을 만나보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증상과는 맞지 않는 시간이나 식사에 관계없이 애매하게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비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환자들도 종종 있어서 이렇게 진단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쥐어짜는 듯한 통증, 그리고 오른쪽 갈비뼈 아래, 그리고 또 복부 팽만, 소화 불만, 소화가 잘안 되고 뭐 이런 경우로 병원을 찾았는데 증상을 몰라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119까지 등장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정말 아픈 것 같다. 뭐 가늠할 수 없는 통증이지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담낭 결석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셨고 만약에 이제 담낭 결석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야 될 텐데 병원에 가면 우리가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임상 증상으로 이제 담석을 유추해 볼수 있지만 결국에 확진을 하려면은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담석을 확인해야 됩니다. 담석 그리고 담도 담낭 관련해서 진단하기 위해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검사, 영상의학적 검사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부 초음파, 복부 CT, 복부 MRI, 그리고 내시경 초음파가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담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95% 이상의 예민도와 그리고 특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침습적이고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만인 환자나 복수, 장내에 가스가 많이 차 있거나 지방간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률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담낭 담석에 대해서는 진단률이 높지만 담도 담석에 대해서는 진단률이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초음파라는 거는 검사자가 직접 초음파 기계를 잡고 이렇게 환자 복부 피부에 대고 움직이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림을 보시면은 초음파 사진인데요. 오른쪽 위에 사진이 이제 정상적인 담낭 사진입니다. 담낭 내에는 액체인 담즙만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즙은 초음파가 통과를 하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아래쪽 사진들을 보시면은 이제 담석 사진입니다. 동그랗게 된 부분에 있는데 담석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가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얗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이고 뒤쪽으로 그림자가 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담석뿐만 아니라 담낭의 두께라든지 주변의 염증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서 담낭염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초음파나 CT도 행하기도 하고 또 MRI로도 함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CT 같은 경우에는 그림 보시듯이 이런 기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담석 자체의 진단률은 초음파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순수 콜레스테롤 담석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이 다 투과를 하기 때문에 CT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초음파에서 볼 수 없는 담낭 주변을 볼 수 있어서 주변 장기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고 초음파에서는 잘 안 보이던 담도라든지 췌장관 그런 곳을 검사하는 데 굉장히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을 맞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 이제 CT를 찍으면서 조영제라는 것을 주사로 넣게 되는데 그런데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제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MRI를 보시면은 MRI 같은 경우에는 담석을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담석뿐만 아니라 담도가 주행하는 경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사 시간이 굉장히 길고 이런 통 안에 장시간 들어가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가격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것 또한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내시경 초음파를 보시면 내시경 초음파는 그냥 위내시경 하듯이 똑같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시경 끝에 이제 초음파 장치가 있어서 내시경을 쭉 삽입하여서 12지장까지 삽입한 후 담낭과 가까운 위치에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담낭과 담도에 대해서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네 가지 검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담석, 담도, 담낭에 대한 진단을 할 때 이 네 가지 검사가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영상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담낭 결석을 좀 진단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